자, 오늘의 주제는 갱신형 대 비갱신형, 그리고 순수 보장형 대 만기 환급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순수형과 만기 환급형, 그리고 갱신형, 비갱신형, 비교 분석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선생님, 어떤 내용부터 설명해 주실 건가요? 네,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는데요. 갱신형은 만기 때마다 내는 보험료를 다시 책정해서 연장하는 보험의 형태를 말하는데, 물가 상승률과 연령 증가, 직업 변경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로 갱신을 하다 보니 평생 보장받는 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비갱신형 보험은 미리 물가와 연령, 직업 등을 선반영하여 책정한 보험료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갱신형보다 비싼 편이지만 정해진 납입기간까지 납입한다면 보험료는 상승되지 않기 때문에 총 내는 보험료는 갱신형보다 적습니다. 처음에 비갱신형이 좀 더 비싼 거 아니야 싶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래도 좀 더 저렴하다라는 느낌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순수 보장형, 만기 환급형은 과연 어떤 것인지 차이점은 또 뭔가요? 네, 순수 보장형이란 보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보장에만 충실한 형태를 말하는데, 납입하는 보험료의 주 활용 목적은 보장 부분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보험료를 만기까지 납입은 하지만 만기 때 환급금이 없는 보험을 말하며 내가 낸 보험료가 모두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만기 환급형은 보험의 기본 역할에 저축 성격을 더한 형태를 말하는데,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장과 저축 모두 활용됩니다. 즉, 내가 낸 보험료를 만기 때까지 아무 일 없으면 내가 냈던 돈 모두를 돌려받게 되는 구조인데요. 그러나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환급형은 돌려받지 못하는 순수 보장형보다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 말씀도 해주시고 계시지만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좀 해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실제 제 고객의 사례를 들어볼 텐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8세로 총 6건의 갱신형 보험에 월 보험료 43만 6,540원을 내고 계신데요. 4만 6,940원 20년 갱신형 보험과 2만 4,300원 10년 갱신형 보험을 비교해서 계산해 보면 4만 6,940원 20년 갱신형 보험은 100세까지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므로 총 납입하는 보험료는 4,055만 8,180원을 내게 되며 2만 4,300원을 내는 10년 갱신형 보험도 100세까지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므로 총 납입하는 보험료는 2,099만 5,200원을 내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보험료가 갱신이 되면서 인상이 되는 보험료까지 감안을 한다면 두 배만 오른다고 가정을 해도 약 8천만 원과 4천만 원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을 내게 된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신데요. 이처럼 갱신형 보험은 초기엔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어 갱신형 보험에만 집중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젊은 나이에는 보험료가 저렴하여 큰 보장을 가져가는 듯하나 나중에는 나이가 들어 보장이 정작 필요한 나이에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져서 보장을 줄여야 하거나 보험을 해약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적정한 비율로 갱신형과 비갱신형 보험을 잘 조화하여 가입하셔야 하는데, 가정경제 상황이나 가족력, 직업, 병력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돈을 납입하는데 돈을 좀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건가? 이런 생각 드는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입니다.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갱신형 보험은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장받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시고도 못 돌려받는 안타까운 상황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겪지 않으시려면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적정한 비율로 갱신형과 비갱신형 보험을 잘 조화하여 가입하시고 각자의 가정경제 상황과 가족력, 직업, 병력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선생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들도 있는 건가요? 네, 조금 전에 갱신형 보험을 설명드렸던 내용과 동일하게 동일한 진단비로 보험을 리모델링 해봤는데요. 월 납입보험료는 16만 1,650원으로 나오게 되는데 기존 보험료보다 2배 이상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보험료를 변동 없이 내게 되시면 3,879만 6천 원을 납입하시고 보장을 받게 되시는데요. 30년 후에 내가 냈던 돈보다 많은 4,100만 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생기며 그 뒤로 30년 후인 60년 정도 되면 그 두 배인 8,000만 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생기게 됩니다. 보험은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옛말에도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죠. 갱신형과 순수보장형, 손해보험사의 보험들만 집중하여 가입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갱신형 보험은요, 순수보장형이 될 거고요. 여기에다가 보험에서도 순수보장형이 많다라고 하니 시청자분들도 좀 어떻게 분류하면 좋을지 이 키포인트 하나씩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손해보험사 보험은 90% 이상이 순수보장형이며 생명보험사 보험도 50%는 순수보장형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갱신형이면 더욱 난감하겠죠. 시청자 여러분께서 증권을 확인하실 때 갱신형 담보들이 들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갱신형 보험이 맞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비갱신형 보험도 순수보장형에 해당된다면 전문가와 꼭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나이가 어리거나 젊은 분들은 납입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는데요. 꼭 증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보험 증권 확인 필수인 것 같고요. 또 본인에게 맞는 형태가 가장 중요하겠죠. 좀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그럼 다른 주제도 준비해 오셨다고 했는데 이 밖에 다른 주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번 방송 이후 특히 문의가 많았던 치매를 대비하는 보험인 LTC 보험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요. LTC란 롱텀 케어의 약자인데요. 즉, 장기 요양 상태를 말합니다. 장기 요양 상태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 따라 판정을 하며 판정 기간은 국가기관인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양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치매 보험과 좀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드는데요. 치매와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우선 LTC는 행동장애와 인지장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치매는 인지장애만 해당한다고 보면 되고 LTC는 행동장애와 인지장애인 치매까지 보장이 되는 보다 넓은 보장 범위를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LTC는 국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그 기준들을 정하는데요. 장기요양 등급을 나눌 수 있는데 타인의 도움 수준과 시간을 계량하여 인정 점수를 계산하고 1에서 5등급으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반면 치매는 의사가 면담한 후 6가지 세부 항목을 기준으로 점수화한 CDR 점수를 1점에서 5점으로 나눠 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보장 범위를 놓고 보면 치매 판정 기준인 CDR 점수보다 LTC 장기 요양 등급이 범위가 훨씬 넓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장 범위가 훨씬 넓다라고 하니까 눈이 갑니다. 일단은 LTC 행동 인지 장애 모두를 합친 것이 될 텐데 치매 같은 경우에는요. 인지 장애만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5가지 등급으로 나뉜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좀 나뉠까요? 네. LTC 등급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뉘는데 5등급은 보통 인지장애 등급으로 치매 전용 등급을 말합니다. 4등급은 타인의 도움이 조금만 있으면 의식주 해결이 가능한 상태를 말하며
3등급은 타인의 도움으로 의식주 형태를 해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2등급은 타인의 도움으로 휠체어 등 앉아만 있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1등급은 온종일 누워있고 타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 치매는 CDR 점수 1점부터 5점까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CDR 점수 1점은 최근 몇 주간 중요한 사건 등을 잃어버리는 경우, CDR 2점은 오전에 한 일을 오후에 잊거나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경우, CDR 3점은 옛날 일들을 기억을 못하거나 오래된 지인만 기억하는 경우, CDR 4점은 오래된 지인도 기억 못하고 자신의 이름에만 가끔 반응하는 경우, CDR 5점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네,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LTC 보험 치매를 보장하면서 다른 질병들까지도 보장을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LTC 보험에서 치매 말고 다른 질병으로 보장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어떤 질병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보장받을 수 있는 질병들을 설명드리면 조사에 따르면 LTC 환자 중 순수 치매 환자는 34.8%에 불과하지만 나머지 65.2%는 다른 질병으로 장기 요양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왜 치매 보험이 부각되고 이슈가 됐느냐? 자료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치매 관련 진료비는 최근 10년간 7.3배, 진료 건수는 5.5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기하급수적으로 진료 건수와 치료 비용이 늘어나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표를 보시면 202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치매 환자 비율은 약 10.4%로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인 시대가 도래하였는데요. 우리나라 노인 총 인구 738만 명 중 74만 명이 치매에 걸리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치매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의 가족들도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간병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연간 돌봄 비용으로 평균 약 2천만 원가량 들어가고 평균 유병 기간으로 9년에서 12년 정도 길게 치료받는 질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LTC 보험으로 대비해 놓는 게 가정 경제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TC 보험으로 치매를 좀 대비하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10명 중에 1명꼴로 치매 환자가 있다라는 부분 때문인가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치매는 인지장애에만 속하며 LTC는 장애, 행동장애와 인지장애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만약 치매 보험만 준비하셨다면 보장 범위가 넓은 LTC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십니다. 단 보험료는 치매 보험보다 비싸다는 단점이 있겠죠. 보장 범위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제 주변에도 뇌졸중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뇌졸중은 혈관이 막혀서 오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져서 오는 뇌출혈로 나눌 수 있는데 질병 자체로도 무서운 질병이긴 하지만 더 무서운 게 바로 후유증입니다. 예를 들어 뇌졸중에 걸려 수술을 잘 받았다고 하더라도 후유증으로 장애가 오게 마련인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치매 보험으론 보장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 LTC 보험으로 가입을 했다면 장기 요양 상태 등급에 따라 치료 비용 및 간호 비용 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질병과 상해 원인으로 요양 상태에 놓이게 되더라도 똑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노년기의 만능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항상 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보장은 얼마나 되나요? 이 부분이 될 텐데 LTC 보험 보장은 좀 얼마나 되나요? 네, 간병 비용과 간병 연금까지 보장을 해주는 보험인데요. LTC 보험은 가입 후 해당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가입 금액의 100%를 진단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또한 간병 연금으로 연간 가입 금액의 20%를 추가로 수령이 가능하고
매월 가입 금액의 10%를 최대 10년 동안 연금으로 추가로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주 보험의 가입 금액의 최대 1,500%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팁 하나 주신다면 어떤 팁 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장기 요양 상태 또는 치매의 원인이 되는 혈관 질환과 노인성 질환도 함께 LTC 보험으로 대비가 가능한데요. 뇌출혈, 뇌혈관 질환, 루게릭병, 특정 파킨슨병 등의 질병도 함께 담보들을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합산 장애율 50% 이상 시 또는 중증 간병 진단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납입 면제 혜택도 함께 보실 수 있어 가정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